고려대학교 경영대학이 주최하고 스타트업 스테이션이 주관하는 2018 가을 추추데이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행사를 진행하게 될 고려대학교 교육방송국 아나운서 고은비입니다. 반갑습니다. 추추데이는 지난 6개월에서 1년간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스타트업 스테이션에 입주하여 창업활동에 전념한 스타트업들이 본인들의 사업 모델과 비전을 공개하는 데모데이 행사입니다. 데모데이 행사 이름이 왜 추추데이일까? 그 의미가 궁금하실 텐데요. 추추데이의 추추는 증기기관차가 출발하며 내는 소리에서 차용한 의성어입니다. 추추데이는 저희 스타트업 스테이션 플랫폼에 오른 입주사들이 성장하여 다음 스테이지로 힘차게 출발하라고 마련된 자리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기억 속에 스타트업 스테이션의 데모데이인 추추데이가 쉽게 기억되었으면 합니다. 본 행사는 3시부터 5시 20분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4시부터 4시 30분까지 중간 휴식이 예정되어 있고 5시 20분 이후에는 입주사들과 좀 더 깊이 있는 상담이 가능한 네트워킹 자리가 마련되어 있으니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등록하실 때 받으신 리플렛, 기념품과 함께 제공해드린 설문지가 있을 텐데요. 발표를 보시는 동안에 설문지를 작성하셔서 행사가 종료된 다음 행사장 입구에 마련된 설문지 수거함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2018 가을 추추데이 행사를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김재욱 학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학장 김재욱입니다. 사실 그 학장이 된 지 오늘이 비즈니스 데이로 여섯 번째 날인 것 같아서 아직 익숙하지 않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들고 왔는데 참 앞에 단상도 없고 뻘쭘합니다. 오늘 이렇게 사실 제가 뭐 어떤 말씀 드릴까 하고 고민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여기 저희 우리 스타트업 연구원 또 스테이션에 계시는 우리 참여하고 계시는 학생분들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오시는 선생님들도 많은데 날씨가 구려서 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보면 뭐 어제 그제 저희 미세먼지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고 있었는데 그런 미세먼지를 싹 씻어주고 또 오늘 여기서 발표하는 여섯 개 팀 같은 경우는 지난 6개월에서 1년 동안 준비해 오신 내용을 아주 시원하게 발표를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저희 그 스타트업 연구원과 스타트업 스테이션이 생긴 지는 얼마 되지는 않지만 짧은 기간 동안 굉장히 관련된 교수님들과 원장님 여기 센터장님 계십니다만 굉장히 많은 노력을 통해서 훌륭한 아이디어를 갖고 사회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가 정신을 가진 여러분들을 모시고 또 열심히 지원을 해서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초기의 장을 만드는 그런 노력을 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것 같고 또 발표하시는 분들은 약간 긴장이 되기도 하고 하시겠지만 또 그동안 열심히 노력해왔고 자신들이 아마 해온 내용을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감을 갖고 발표를 잘 하셔서 좋은 결과를 갖기를 원하고요. 또 여기 외부에서 오신 분들께서는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좋은 마음으로 들으시고 또 좋은 또 평가를 해주시고 또한 조언도 해주시는 그런 자리가 돼서 저희 고려대학교 스타트업 연구원 그리고 또 참여하는 우리 학생팀들이 미래가 좀 밝아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 업무 초기라서 조금 일찍 나가야 될 것 같아서 미리 사전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저 빼고 나머지 분들은 끝날 때까지 어떤 얘기가 있는지 잘 들어주시고 하시면 정말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사드리고 다음 기회에 또 기회를 만들어서 우리 참여하시고 도와주시는 분들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재원 학장님. 자, 그럼 지금부터 창업과 정신과 혁신으로 똘똘 뭉친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스타트업 스테이션 출신 6개 스타트업이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열정으로 이루어낸 성장 스토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세계적 수준인 우리나라의 의료 체계를 제한 중국인들이 쉽게 이용하도록 도와주는 인스파이어입니다. 적절한 진료 과목과 주변 병원을 검색해 추천해주는 서비스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범 대표를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스파이어의 대표 그리고 아프면 어떻게 하오 하우닥의 대표 김승범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단순한 감기 진료 한 번에 30만 원, 40만 원 비용이 상상이 가시나요? 실제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들은 단순한 진료에도 큰 돈을 지불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보다 답은 간단한 곳에 있었습니다.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들이 국내에 존재하는 수많은 개인 병원의 존재를 아예 몰랐기 때문이죠. 그도 그럴 것이 국내에는 수많은 개인 병원이 존재합니다. 이와 반대로 중국에는 병원의 78%가 전부 종합병원으로 존재하고 있었고 나머지 22%의 대부분도 한국의 한의원과 같은 개념인 중의원으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나 다른 의료체계 때문에 한국의 1%인 세브란스나 고려대병원을 단순한 진료에도 찾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중국인들이 개인병원과 종합병원의 차이를 아예 모르고 있었고 단순한 진료에도 무작정 종합병원을 찾아가 큰 돈을 지불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우닥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하우닥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들에게 증상에 맞게 주변의 개인병원을 찾아주는 서비스입니다. 하우닥을 통해 중국인들은 쉽게 증상별로 병원을 찾을 수 있고 위치 정보를 바탕으로 가까운 병원과 약국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하우닥을 통해 중국어로 쉽게 한국의 개인병원의 정보들을 열람하고 다른 중국인들의 생생한 후기를 살펴보며 생소한 개인병원과의 심리적 거리를 좁힐 수 있습니다. 병원 예약 또한 쉽게 할 수 있죠. 한국어로 표현하기 힘든 증상 정보들은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번역하여 의사 선생님께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저희는 무턱대고 서비스를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사용자의 수요가 있는지, 수요가 있다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하여 중국인들의 메신저인 위챗을 통해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들에게 증상 정보를 묻고 번역하여 주고 위치 정보를 바탕으로 가까운 병원을 예약해 주는 서비스를 시행해 보았습니다. 시행 결과 500명 기준 문의 대비 병원 방문까지 이어지는 비율이 무려 63.8%로 저희는 다시 한번 강력한 니즈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카카오톡 개인 아이디 개념인 위챗 개인 계정으로 고객 응대 서비스와 웹 서비스를 병렬적으로 홍보를 하며 진행을 하였습니다. 시행 결과 월별로 162%씩 사용자가 증가하여 110일 만에 2,100명의 사용자가 늘고 돌파하였습니다. 지금 이 장소에 있는 감기에 걸린 중국인이 병원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우닥 웹 서비스에 들어갑니다. 메인 페이지에서 내 주변 병원 찾기를 쉽게 클릭합니다. 지역별 검색이 어색한 중국인들은 안암역을 쉽게 중국어로 입력하고 감기에 걸렸으니 내과를 클릭하고 주변의 병원을 알아보기 위하여 검색을 눌러봅니다. 주변에 나오는 많은 내과들 중에서 위치 정보를 바탕으로 이곳 수팩솔과 가까운 병원을 한번 클릭합니다. 병원 정보, 이름, 번호 등을 살펴보고 좀 더 자세한 병원을 살펴보고 싶다면 병원 정보를 살펴보고 싶다면 들어가서 진료 시간을 확인해보고 그리고 병원 내부 사진도 깔끔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다른 중국인들의 후기를 살펴보니 진료 대기 시간은 좀 길어도 친절하고 전문적이라고 하네요. 믿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웹 서비스라서 불편하실 것 같다면 하우닥을 위챗 내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최근에 기업 계정인 공중 계정 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하우닥 웹 서비스를 모바일 위챗 내에서도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사용자의 신뢰도와 유저의 편의를 증가시켰습니다. 이렇게 꼭 필요한 서비스의 비즈니스 모델은 어떻게 될까요?
저희 하우닥은 제한 중국인 환자에게 추천 번역 예약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등록된 병원으로 환자들의 내원을 돕고 등록된 병원으로부터 수입원인 상담 노출과 이벤트 홍보 비용을 창출합니다. 추가적으로 고객들은 하우닥 내에서 개인 병원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저렴한 시술 정보들을 살펴보며 플랫폼 내에서 결제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저희는 베타 서비스를 진행하면서 문의율이 굉장히 높았던 자궁경부암 백신을 대상으로 신촌의 한 산부인과와 첫 번째 하우닥 이벤트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시행 결과 신촌 산부인과가 월 매출이 4,500만 원 이상 상승하는 결과를 보였고 저희는 이렇게 성공적인 첫 지표를 바탕으로 다른 병원과의 이벤트를 늘려가며 진행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는 제한 중국인의 숫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인을 위한 성공적인 서비스들이 많이 생기고 있지만 하지만 아직 꼭 필요한 의료시설 검색 서비스는 존재하지 않고 있고 저희 하우닥은 선점 효과를 누리며 선두주자로 나아갈 것입니다. 저희는 초기에 수월한 시장 진입을 위하여 중국인 결제 시스템 업체인 TNDN과 병원 영업, 수수료 관련한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사용자 신호도 확보를 위해 위챗페이와 알리페이를 하우닥 내에 도입하였고 꾸준하고 확실한 사용자 확보를 위해 유학원과 유학생회와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오프라인 사용자 인지도 확보를 위해 하우닥 약국 응대 스티커를 부착하여 약 구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인들을 돕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제한 중국인을 위한 서비스를 진행하며 플랫폼을 활성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활성화된 플랫폼을 바탕으로 이를 중국인 의료 관광객에게 이를 넘어서 중화권, 타 언어권으로의 확장을 통해 대표적인 한국 의료관광 플랫폼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원활한 확장을 위해 플랫폼 활성화 과정 시에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것은 제한 중국인들의 목소리인 제한 중국인의 리뷰입니다. 중국인 의료 관광객에게 제한 중국인의 리뷰는 단순한 리뷰와 신뢰성이 다릅니다. 실제로 내가 찾아가려는 타국에 거주하며 자국민이 느꼈던 한국 병원에 대한 생각들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쌓여진 제한 중국인들의 리뷰를 바탕으로 확장 초기에 매년 들어오는 600만 명의 중국인 자유여행객들에게 판매하고 있던 제한 중국인의 리뷰가 쌓인 시술들 중에 여행 중 간편히 소비할 수 있는 상품을 위주로 확장해 나가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중화권, 타 언어권으로 나아가며 대표적인 한국 의료관광 플랫폼으로 누구나 한국 의료 서비스를 쉽게 소비할 수 있도록 나아갈 것입니다. 저희는 6월에 서비스 기획에서부터 9월에 웹베타 런칭 그리고 지금까지 단숨에 4개월 만에 달려왔습니다. 짧게는 연 말까지 리뷰 데이터 600건과 누적 이벤트 40건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추가적으로 내년 8월에는 MVP를 중국인 의료 관광객에 확대할 것입니다. 이렇게 빠르게 달려온 하우닥에 2년 3년 후가 상상이 가시나요?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줄 저희 인스파이어의 팀원 소개입니다. 팀원 모두 스타트업 경험을 갖추고 있고 스타트업 실무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스타트업 실무 능력을 바탕으로 팀 내에 훌륭한 풀스택 개발 능력과 실제 제한 중국인들이 함께하며 속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픈 중국인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알 것 같습니다. 아픈 중국인에게 희망을 그리고 누구나 한국 의료 서비스를 쉽게 소비할 수 있도록 하우닥의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스파이어의 발표였습니다. 각 발표가 끝날 때마다 약 5분간의 코멘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거나 코멘트를 해주실 분은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혹시 그 한국 내에 그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까지 우리의 타겟 고객이죠. 고객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사실은 이제 의료보험 이 사람들 의료보험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좀 많이 생긴다고 생각이 좀 드는데 의료보험에 그러면 가입되지 않은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좀 파악을 하고 계신지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제한 중국인의 숫자는 108만 명입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타겟으로 하고 있는 숫자는 70만 명인데 30만 명이 제한 동포라고 해서
한국 문화에 굉장히 익숙한 분들이어서 저희가 제외를 했고, 그리고 서울 시내 타겟으로 해서 70만 명으로 저희는 타겟을 잡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는 보험에 관련된 이슈보다는 사실 의료체계에서 의료체계가 반대여서 거기서부터 오는 이제 문화적 차이가 이런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일단 지역에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은 지역 가입자로 보험에 가입하게 되고요. 그리고 중국인 유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단체 보험을 들어서 필수로 보험을 들게 됩니다. 그래서 완벽히 와서 초기 단계에서만 보험을 가지지 않고 있고 대부분 보험을 가지고 있다고 보셔도 무방하십니다. 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이런 경우에 이제 두 가지 갈림길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아플 때 뭐 내과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진료과를 연결시켜주는 서비스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미용이나 성형 쪽으로 좀 특화해서, 사실 그렇게 하고 있는 데는 꽤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쪽에 좀 더 포커싱을, 양쪽을 다 잡는 게 좀 쉽지는 않아 보여서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고, 이렇게 아픈 사람을 대상으로 이제 타겟을 잡게 되면 병원들이 사실은 그런 보험 진료과를 하는 병원들이 많은데 그 병원들이 광고비를 이렇게 잘 내겠느냐 하는 이런 또 문제 부딪히실 것 같은데 그거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질문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처음에 생각하고 있는 거는 필수적인 유틸리티로 저희가 아픈 중국인들을 함께 커버를 하면서 진행을 나가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질문자분께서도 아시겠지만 지금 시장에서 미용이나 뭐 치과 시술, 그리고 미용시술, 성형시술에 대해서 중국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확실한 선두주자가 없는 이유는 그분들이 이제 무분별한 광고성 글을 올렸기 때문에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거와 다르게 제한 중국인들에게 필수적인 유틸리티로서 거듭나서, 그리고 그 브랜딩을 가지고 중국에 진출을 하면 저희는 차별점을 갖고 신뢰도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타겟팅, 니치 마켓을 적정히 잘 잡고, 그리고 시장 확대 계획도 적절하게 잘 구성된 것 같은데요. 그 타겟이 순수하게 우리 한국의 그 싸고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외국인 대상인 건지, 아니면 그 뭐 어느 정도 기간을 머물고 있는 제한 외국인 대상인 건지 그거 좀 말씀해 주시고요. 네, 질문 감사합니다. 저희가 초기에 타겟으로 하고 있는 경우는 말씀해 주신 후자 부분 제한 중국인, 한국에 네. 체류하고 있는 어느 정도 체류한 중국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하면, 최근에 이제 기사에서 이렇게 짧게 머무르고 싸게 의료 혜택을 받고 나가시는 외국인들에 대한 반감들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감을 해소하려고,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외국인 지역 건강보험을 체류 기간 3개월에서 6개월 늘리고요. 또 보험료를 좀 높이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타개하려면 일단 뭐 계시는 분들, 6개월 이상 이제 계실 분들은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이렇게 의료 관광을 오시는 분들을 많이 끌어들이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 나라를 위하고 또 이 우리 한국인들의 정서에 반하지 않는 사업 모델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예. 네, 그 말씀해 주신 부분이 지금 요새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요. 그분들은 이제 어떻게 국민건강보험을 활용하시고 계시냐면, 일단 들어와서 3개월 이상 내가 체류를 할 거다 라고 제출을 하게 되면 국민건강보험에 들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체류를 할 거다라고 하고 보험에 들고, 그 다음에 보통 하는 게 암 치료나 큰 급여 부분의 수술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타겟으로 하는, 확장 초기에 타겟으로 하는 부분은 시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과 조금 타겟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초기 타겟 같은 경우에는 제한 중국인이기 때문에 아예 체류를 조금 오래 진행을 하고 있는 분들이어서 다른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시간 관계상 코멘트 시간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스파이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발표는 모션 앤 포스처입니다. 혼자서 근력 운동을 하실 때 현재 바른 자세로 운동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나 혹은 잘못된 자세로 몸에 무리가 가셨던 분들이 있으신가요? 모션 앤 포스처는 운동 중 잘못된 자세를 스스로 고칠 수 있도록 알려주는 솔루션을 제공해준다고 합니다. 모션 앤 포스처의 김윤진 이사를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운동 자세 코칭 디바이스를 개발하고 있는 모션 앤 포스처의 김윤진입니다. 지금 오랫동안 좀 앉아 계시니까 막 목이나 이런 골반 같은 데 아프지 않으세요? 그게 바로 자신도 모르게 자세가 틀어졌기 때문에 지금 무리가 오실 텐데요. 근데 만약 근력 운동 같은 경우에 굉장히 무거운 무게를 들고 운동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부상이 40.5%나 발생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상이 단순한 통증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대 손상이라든지 연골 손상으로 이루어질 정도로 연결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부상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근데 이렇게 통증이 와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문제는 통증이 없이 잘못된 자세로 계속 운동을 할 경우에 신체의 이런 근육의 비대칭적인 발달로 인해서 신체 불균형이 올 수 있다라는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력 운동 자세가 정말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 근력 운동 자세를 코칭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퍼스널 트레이닝입니다. 그런데 퍼스널 트레이닝을 봤을 때 실제로 이 이용률이 13%에 불과하고 그 이유는 시간당 7만 원에 해당하는 비용 때문에 사람들이 뭐 한두 번 정도는 충분히 비용을 지불할 수 있지만 10회, 20회 이렇게 계속 지속되게 되면 굉장한 부담감을 가지고 저 같은 사실 20, 30대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비용을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혼자서 처음에 유튜브나 책 같은 걸 보면서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요. 근데 이제 운동을 하다 보니까 자세를 잡기도 어렵고 막 어깨에 좀 아픈 것 같기도 해서 잠시 퍼스널 트레이닝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퍼스널 트레이닝을 받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격적 부담이 오고 그래서 아, 이 정도면 내가 자세를 좀 혼자서도 잡을 수 있겠다라는 경험 하에 이제 혼자 운동을 다시 시작했는데 갑자기 무릎 통증이 와서 의사에게 갔더니 한 운동을 3개월 정도 쉬어라 라는 진단을 받았는데요. 이런 바로 원인이 주 원인이 저희가 현재 운동 자세를 숙달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 방법은 전문가에게 지도를 받았다 하더라도 경험과 느낌에 의존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결과들이 나오는 것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과연 이 경험과 느낌이 아닌 어떤 방법으로 더 정량화해서 사람들이 운동 방법을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찾아봤을 때 실제로 지금 존재하는 방법은 뭐 호날두나 메시 아니면 국가대표 선수들만 받는 굉장히 비싼 수억 원에 해당되는 동작 분석 장비라든지 아니면 현재 뭐 일반인들이 쓸 수 있다고 나온 장비들도 수백만 원에 해당돼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자세 교정 장비를 거의 확인해 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제로 이런 수억 원에 해당되는 장비를 저희가 실험실에서 보유하고 있고 저희가 수년간 연구한 사람으로서 저희가 이 근력 운동을 과연 어떻게 하면 일반인들도 쉽게 이런 장비를 쓰는 것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을까 고민하는 차에 근력 운동은 내셔널 스트렝스라는 국가적인 전문 그런 기관에서 정답이 있는 그런 자세로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희가 그런 자료를 가지고서 딱 제자리에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복잡한 그런 센서가 필요 없이 어떤 자세가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특정 한 포인트에서만 측정을 해도 이 사람의 운동 자세를 판단할 수 있다라고 확신을 내리고 그래서 각 운동별로 부착 위치를 바꿔가면서 측정을 하면 되겠다 그리고 그런 센서가 필요하면 저희의 아이디어가 구현 가능하겠다라는 확신하에 이 포스처 파인더라는 손가락 마디 한마디의 측정 디바이스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디바이스는 이렇게 벨트에 착용하거나 아니면 손목 바벨에 착용하는 이런 밴드형의 타입의 디바이스고요. 저희가 이 가격은 PT 단 한 번 정도 받을 수 있는 7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의 가격으로 영원히 반영구적으로 자세 교정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저희가 측정한 운동 자세 데이터는 클라우드 저희 서버에 저장이 되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핸드폰으로 모바일 앱을 통해서 어떤 자세가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운동 중간에도 자신이 어떤 자세를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뭐
너무 많이 기울면 부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간단하지만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런 블루투스 헤드셋이나 이어폰을 통해서 서비스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 사용 방법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보시면 처음에 장비와 핸드폰을 페어링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한 신체 정보나 이런 걸 입력하고 어떤 운동을 할지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바벨이나 손목 아니면 벨트에 저희 장비를 장착을 하고요. 그리고 운동을 하시면 보이스 코칭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더 깊게 내리세요. 올라갈 때 더 누워야 합니다. 왼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올바른 자세입니다. 네, 이렇게 운동할 때 너무 많이 기울거나 이러면 무릎에 무리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울어짐이라든지 아니면 좀 더 운동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허리를 더 뒤로 젖혀라든지 이런 내용을 음성으로 이렇게 실시간 보이스 코칭을 할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의 이제 너무 자세한 내용은 운동 중에 인풋을 주게 되면 사람들이 오히려 더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뭐 전면 삼각근이 뭐 안 좋아질 수 있다라든지 아니면 무릎을 더 펴야 된다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운동이 끝난 후에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의 제품 서비스를 이용할 고객들에 대해서 저희 설문조사 결과 일반인과 트레이너 이렇게 두 군으로 나누었는데요.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운동 경력이 이제 1년에서 한 3년 정도 되는 그런 초중급자 20, 30대 성인으로 저희가 확인을 하였고 실제 통계조사 결과 운동을 가장 많이 하면서 이런 스마트 디바이스를 가장 많이 구매하는 인구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너들 같은 경우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봤을 때 저희가 이런 정량화된 자세 서비스를 제공하면 자신들이 회원들을 좀 더 말로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더 지도할 수 있어서 회원들 관리하기에 더 좋겠다라는 의견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요즘에 그룹 코칭을 많이 하시는데 아무래도 자신들이 커버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앞에 있는 두세 명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뒤에 있는 사람들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저희 장비가 있으면 훨씬 더 회원 관리에 좋겠다라는 그런 니즈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니즈를 대상으로 시장을 분석해 보았을 때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 일반인들은 13만 명 약 91억 원 그리고 트레이너 같은 경우는 1.9만 명 54억 원 정도로 추정할 수 있었고 저희 장비가 아무래도 작고 이렇게 수출하기 훨씬 편리한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엔 900만 명 6,300억 원 정도 그리고 트레이너 같은 경우는 18만 명 약 500억 원 정도로 시장을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현재까지 이렇게 시작품을 완성을 해서 운동 자세 개선 효과에 대해서 올해 세계적인 운동역학회인 WCB 2018 국제학회에서 발표를 하였고요. 그리고 현재 저희 서비스 제품 업데이트를 위해서 임상시험을 총 7가지 운동에 대해서 더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개발하기까지 저희의 주축인 팀원은 센서, 그 아까 고급 장비에 들어가는 센서 개발 전문가인 홍준호 대표와 그리고 그 운동 자세 분석 데이터 전문가인 제가 주축을 이뤄서 두 명이 지금 제품 개발에 힘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제품 개발이 저희가 우선이다 보기 때문에 두 명의 생체역학 박사 과정이 더 저희와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전문적인 영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두 분의 지도 교수님께 이제 좀 더 자문을 구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마케팅이라든지 그러한 인력을 더 추가적으로 고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의 지금 단기적인 계획으로는 근력 운동에 초점을 맞춰서 내년 상반기까지 저희의 제품을 출시 최소 기능 제품을 출시하고 추후에 한 2, 3년 내로 교육용 제품까지 출시를 목표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는 단순 근력 운동뿐만이 아니라 모션과 어떤 자세를 지닌 그런 영역까지 확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활이라든지 필라테스, 요가 등의 다른 운동으로도 서비스를 확장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누구나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좀 편리하게 자세 교정을 계속 받아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목적하에 지금 포스처 파인더라는 디바이스 개발에 힘쓰고 있는 모션 앤 포스처 김윤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션 앤 포스처의 발표였습니다. 질문이 있으시거나 코멘트를 하실 분은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관련 시장이 지금 모두 뭐 미국에서는 퍼스널 트레이닝 시장이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아이디어나 제공해 주신 것들이 너무 매력적으로 느껴지거든요. 저희도 뭐 퍼스널 트레이닝을 받으면서 느꼈던 고민들이 있어서. 근데 한편으로는 저희가 이제 디바이스를 직접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 쓰이는 센서가 막 자이로 센서라든지 가속도 센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쓰일 것 같은데 네네. 그러면 이미 애플워치라든지 핏빛 트래커라든지 이런 다른 디바이스들이 있으면 거기에
피기백이에서 올라타서 한다면 더 빠르게 고객을 확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차이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저희가 그런 기술력이 있어서 물론 애플워치나 뭐 이렇게 핸드폰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B2B 대상으로 먼저 접근을 하면 저희가 굉장히 오래 가기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일단은 저희도 어느 정도 수익 매출을 발생시키고 그래서 사람들이 저희를 더 인지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지 그런 기술을 갖고 그런 B2B 시장을 접근할 수 있다라는 계획하에 먼저 저희 제품을 가지고 약간 저가로 사람들에게 공급해서 저희 기술을 먼저 퍼뜨리자 이런 계획하에 이렇게 B2C 시장을 먼저 타겟으로 삼았습니다. 아 예, 일단 저기 네. 기술 구현 쪽에서 네. 센서라든지 네네. 전체적으로 영상이 아닌 저 포인트로 네네. 어떻게 그 좌우 밸런스라든지 네네. 그다음에 자세를 네. 측정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고 네네. 그다음에 그 어떤 운동을 하고 있는지를 본인이 직접 입력하는 건지 아니면 뭐 알아서 지금은 네. 좀 알려 주십시오. 네. 네, 지금은 일단 어떤 운동을 하는 건지는 본인이 직접 입력을 네. 해야 되고요. 네. 물론 그거를 이제 저희가 AI 기능을 이용해서 뭐 추후에 업데이트 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는 일단 본인이 직접 입력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센서를 이용해서 밸런스를 잡는다는 얘기는 저희 바벨에 예를 들어서 아이미 센서 이런 걸 가속도 센서 같은 걸 달면 이렇게 기울고 할 때 그런 각도들이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뭐 자세한 이제 기술적인 내용은 설명드리기 힘들지만 어쨌든 그 센서에서 받아들이는 값을 저희가 환산해서 어떤 전체적인 그런 축을 계산해서 얼만큼 기울었는지 어떻게 뭐 틀어졌는지 그런 각도 정보를 저희가 환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운동별로 저희가 어떤 특정 포인트들을 뽑아서 어떤 특별히 잘못된 자세에 대해서는 그런 각도값이라든지 뭐 그런 정보들을 활용해서 운동 자세를 이제 캐칭할 수가 있습니다. 아 예, 그리고 시장 진입 관련해서는 네네.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이제 이 개인 PT 같은 경우 네네. 를 위해서인지 아니면 그냥 헬스장을 이용하는 일반인들을 위한 제품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켓을 정확하게 네네. 좀 타겟을 잡고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아, 네네. 만약 개인 PT 쪽이라고 한다면 네. 그분들이 사용을 하셔야 되거든요. 아, 네네. 그러니까 지금 계속 B2C를 말씀을 하시는데 네네.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B2B에서 B2B라고 하나요? 네네. 그런 PT 쪽을 이용하게 뚫는다면 네네. 오히려 안정적인 네네. 공급을 할 수 있는 네네. 시장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요. 아, 제가 이제 부산대 쪽 기계공학과 팀의 그 피트니스 기계에 네네. 로봇을 얹은 그쪽을 투자를 했는데요. 네네. 그분들하고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보시면 아, 네. 훨씬 시장 진입하실 때 도움이 네네. 되시지 않을까 싶은데 아, 네. 가실 때 꼭 명함 좀 주시고 아,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션 앤 포스처였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발표는 베트남을 시작으로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웹드라마를 제작하는 스튜디오 링크입니다. 웹드라마라는 장르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스튜디오 링크 김근중 대표의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마지막입니다. 네, 저는 동남아시아를 타겟으로 하는 웹드라마를 제작하고 있는 스튜디오 링크의 공동대표 김근중입니다. 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웹드라마가 익숙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웹드라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후에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웹드라마란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네이버 TV 등 소셜미디어 매체를 통해 방영되는 5분에서 20분 사이의 짧은 드라마 컨텐츠입니다. 웹드라마는 현재 10대, 20대 여성 시청자층 사이에서 높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웹드라마 시장의 규모는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2015년 20여 편이었던 웹드라마의 편수는 2018년 60여 편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1,000만 이상의 히트작 웹드라마는 2015년 5편에서 2018년 10편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즉 이렇게 3년 사이에 웹드라마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저희는 2018년 1월에 베트남을 타겟으로 한 첫 번째 웹드라마 쉘리링크 시즌 1을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통해 방영하였습니다. 베트남 유학생인 타나가 한국에 와서 사랑에 빠지게 되는 스토리를 담은 이 드라마는 누적 조회수 94만 명을 기록하였습니다. 실제 일반 한국 드라마가 아니라 베트남인이 출연하고 베트남 말이 나오는 이 드라마를 시청자들은 매우 신기하게 여겼습니다. 또한 저희는 3월에 쉘리링크의 후속작 쉘리링크 시즌2를 방영하였습니다. 유학생 타나가 한국 남학생 진우라는 학생과 사랑에 빠지게 되는 스토리를 담은 이 드라마는 누적 조회수 160만 명을 기록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은 웹드라마 연애 플레이리스트와 저희 웹드라마 쉘리링크의 조회수 대비 좋아요의 비율을 비교한 것입니다. 보시면 거의 비슷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연애 플레이리스트는 아시는 분도 계실 테지만 누적 조회수가 2천만 명의 이상인 메가 히트작 웹드라마입니다. 이 장표가 의미하는 것은 저희 웹드라마가 한국 최고와 비교해도 밀리지 않는 완성도와 작품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저희는 시즌 2개에 걸쳐서 총 12개의 에피소드를 통해 총 250만 명의 조회수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저희의 페이스북 팔로워 수는 4만 9천 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는 쉘리링크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베트남 감성을 한류 웹드라마에 녹여냈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조했다고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의 실제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의 웹드라마의 예고편을 한편 보시면서 발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 한국어로 하면 어떤지 내 대미 참 드라마. 어? 저랑 같은 건물 사시네요? 늦었다. 얼른 가자. 그럼 어떤 스타일 좋아해요? 아니 외국어 배우는 데는 연애가 최고래요. 웃을 때 귀여운 남자. 여기요. 얼굴이 하얀 남자? 같이 걸을 때. 아, 하나 씨. 날 보는 눈이 이쁜 남자. 혹시라도 그런 사람 만나게 되면 절대 놓치지 마요. 예, 아, 좀 부끄러운데. 혹시 본편이 궁금하신 분들은 페이스북에 스튜디오 링크를 검색해 주십시오. 저희의 메인 페이지입니다. 제 오른편을 보시면은 저희의 페이지 좋아요 수와 팔로워 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번씩 그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스크롤 내려주시면 저희가 제작한 웹드라마들이 보입니다. 이 영상이 좀 끊기는데 죄송합니다. 그 웹드라마 한 편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한 편에 7,600개의 좋아요를 확보하였습니다. 또 댓글을 보시면 많은 분들이 뭐 다음 시즌 언제 하냐, 뭐 배우들 너무 예쁘다, 뭐 드라마 재밌다 등등 많은 좋은 평가를 남겨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영상을 누가 찍느냐 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는 고려대학교 중앙 영화 동아리 출신의 독립 영화 제작자들이 설립한 웹드라마 제작사입니다. 저희는 단순히 드라마를 베트남에 판매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단편 영화, 광고, 드라마 등등 다수의 제작 경험을 보유하였으며 그 경험을 토대로 연출, 촬영, 편집 등 웹드라마 제작 공정의 대부분을 자체적으로 소화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영화에서 웹드라마 그리고 한국에서 동남아시아로 저희의 스펙트럼을 넓혀왔습니다. 저희가 동남아시아를 선택한 이유는 단순히 K-POP이나 TV 드라마와 달리 웹드라마로서
새로운 한류의 열풍을 한번 일으켜보고자 하는 목표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동남아시아 시장에서도 그 첫 번째로 베트남 시장에 주목했습니다. 먼저 베트남은 K-POP, 뷰티, 드라마 등등 그 문화 전반에 걸쳐서 한류 문화에 대한 충성도가 굉장히 높은 국가입니다. 또한 베트남은 매우 좋은 네트워크 환경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페이스북 가입자 수는 한국의 2.5배에 달하는 5천만 명에 달하며 그 인터넷 속도는 싱가포르 제외하면 동남아시아에서 1위를 기록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 좋은 환경에 비해서 웹드라마 분야의 공급은 매우 적습니다. 국내에서 베트남을 타겟으로 한 웹드라마 제작사가 적기 때문이죠. 이렇게 한류에 대한 많은 수요가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결론적으로 많은 경쟁사 없이 다수의 한국 기업들에게 광고를 쉽게 수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들을 볼 때 저희는 베트남이 저희에게 가장 적합한 시장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저희는 베트남 시장에서 이와 같은 강점들을 가집니다. 먼저 저희는 단순히 한국 드라마를 번역해서 내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베트남 감성과 한류를 조화시킨 드라마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작업의 일환으로 저희는 베트남인을 극의 주요 배우로 캐스팅합니다. 실제 베트남인이 등장함으로써 시청자들은 더 쉽게 공감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콘텐츠 경쟁력과 더불어 저희는 제작 측면에서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자체 인력을 사용하고 신인 배우를 캐스팅함으로써 적은 제작비로 드라마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 제작비가 저렴하다고 해서 영상이 저렴한 건 아닙니다. 저희는 다만 가격에 거품을 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의 주요 수익 모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의 수익 모델은 광고와 방영권 판매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광고는 이렇게 PPL과 특별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PPL은 아시다시피 본편 드라마에 어떤 브랜드나 상품을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광고 방식이며 특별편은 한 브랜드나 상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한 편의 에피소드를 새로 제작하는 방식입니다. 저희는 이 쉘리링크 드라마라는 IP를 통해서 롯데백화점을 포함한 4개의 브랜드와 협업하여 특별편을 제작하였습니다. 저희가 특별편 제작으로 올린 매출은 총 제작비의 200%에 달합니다. 또한 저희는 방영권 판매를 통해서 부가적인 수익도 창출하고 있습니다. 먼저 북미 시장에서는 원투엔터테인먼트라는 배급사를 통해서 아마존 비디오라는 플랫폼에 저희의 웹드라마 명탐정 고난과 쉘리링크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트남 시장에서는 베트남 최대의 미디어 기업 예원 네트워크와 협업하여 구독자 수가 300만 명에 달하는 예원TV라는 유튜브 채널에 저희 웹드라마 쉘리링크를 서비스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방영권에 대한 협약은 방영권 수익의 5대5를 조건으로 계약하였습니다. 저희는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해왔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휴지기 없이 드라마를 계속해서 런칭할 계획입니다. 현재 웹드라마 변신남녀의 시나리오 작업 중이며 12월 촬영 그리고 1월 방영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또한 쉘리링크의 후속작 쉘리링크 시즌 3 역시 기획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베트남만을 목표로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2019년 6월까지 베트남에서 누적 조회수 2천만 명 그리고 팔로워 20만 명을 달성한 후에 인도네시아 시장으로 진출할 것입니다. 이렇게 1차 목표를 달성한 후에 2차, 3차 시장으로 나아가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저희에게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지속이 가능하냐?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겠느냐? 저희는 이 물음의 답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저희는 현재 한 개의 제작팀에서 두 개를 더 확충하여 총 세 개의 제작팀을 통해 드라마를 양산할 것입니다. 또한 내부 제작팀과 별개로 신인 작가와 연출가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플랫폼 개발이 완료되면 저희는 양질의 시나리오와 작가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저희는 이 사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네, 링크 유 링커 저희의 슬로건입니다. 지금 이 드라마를 보고 계신 한 분의 시청자를 매료시킬 수 있다면 수천, 수만 명의 시청자를 끌어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 명의 베트남 시청자로부터 전 동남아시아로 나아가고 싶은 스튜디오 링크의 김근중이었습니다. 네, 스튜디오 링크의 발표였습니다. 질문이 있으시거나 코멘트 해주실 분들은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제 그 영상 잘 만들어서 되게 그 또 놀라운 반응을 끌어낸 게 굉장히 좋은 성과를 이뤄내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궁금한 점은 어쨌든 저희는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베트남 배우를 쓴 거 외에 또 그 베트남 신청자들을 더 감성을 자극하는 우리가 좀 그런 그들의 코드를 알고 있다 아니면 그들 이제 현지에 더 잘 먹히는 전략이 베트남 배우 쓰는 거 외에 또 뭐가 있으셨나요? 저희가 일단 그런 부분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베트남 많은 분들이랑 인터뷰를 진행을 하였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첫 번째 전략은 오히려 더 한국적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시즌 1때 그 한복을 입고 경복궁에 가는 뭐 그런 씬을 찍은 적이 있는데 그 에피소드만 굉장히 이제 조회수가 많이 나온 거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뭐 길거리 음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한복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그런 좀 독특한 색채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게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베트남을 이렇게 타겟하는 거는 굉장히 외국사 중에 잘한 것 같긴 합니다. 앞으로 거기 한국에 진출한 기업들도 많고 또 한국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 나라이기도 한데 그 하나 조금 그 좀 궁금한 건 그 한 편을 제작할 때 제작하는 그 비용하고 그 만든 제가 사실 그 드라마를 다 못 봐서 드라마의 완성도 같은 거를 좀 보긴 좀 판정 못 하겠지만 어떤 분들이 만드시고 그리고 그 한 편 제작하는데 제작비가 아까 광고비 두 배 정도는 나온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듭니까? 이게 아, 제작비요? 네. 이게 구체적으로 좀 밝히긴 죄송하지만 밝힐 수는 없을 것 같고 근데 저희의 이제 비결이라고 한다면 이제 제가 뭐 어제도 드라마 촬영 현장에 갔다 오고 했지만 이게 사실 제가 간 현장이 이제 5억짜리 드라마였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5억짜리 드라마면 현장에 한 50명이 옵니다. 그러면 50명이 뭐 촬영팀 10명, 뭐 조명팀 7명, 연출진 5명, 배우들 오시고 배우들 뭐 2명씩 매니저, 코디네이터 이렇게 해가지고 다 오시면 뭐 그분도 이제 설렁탕 한 그릇이라도 뭐 사드리려면 이게 돈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돈이 나갑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촬영팀이 촬영 총 합쳐서 뭐 10명 내외로 찍는데 이게 사실 영상이라는 것이 만약에 5억짜리 드라마가 퀄리티가 100%라고 생각을 하면 저희는 한 90% 정도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90% 정도가 되면은 일반 시청자들은 그거를 잘 모릅니다. 그게 92%, 95% 이게 매우 높은 수준으로 가는 거를 모릅니다. 왜냐면 이게 이렇게 비싼 카메라로 찍었다. 이거를 모르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가지는 경쟁력은 그런 측면에서 90% 이상의 영상미를 가져갈 수 있고 그런 다음에 어떤 대본이나 시나리오 측면에서는 오히려 베트남 쪽을 많이 스터디를 하고 그쪽에 대해서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쪽의 그 시나리오 측면에서는 저희가 더 강점을 가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적은 제작비로도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좀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저희는 한글보에 있는데 네. 저희가 올해 그 예능 프로 베트남에서 예능 프로그램 12부작을 하시는 분이 그 저희한테 투자를 요청을 해서 예. 한국 아이돌 약간 좀 별로 안 유명하신 분들하고 네. 베트남에서 굉장히 유명하다고 하는 아이돌 이렇게 해서 네. 거기서 예능 제작을 했어요. 네네. 12부작에서 11월 거의 10월 말쯤에 그게 이제 했어요. 네네. 끝났는데 네. 그 내용은 굉장히 그 좋은 시간에 또 방송이 됐어요. TV. 아, 베트남은 보니까 이게 12 프로그램 시간대를 사는 거더라고요. 근데 잘 됐는데 뭐 사실 손해 봤어요. 왜 봤냐면 네. 저희는 이제 한국에 있는 이제 그 베트남 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이제 저희가 직접 그 한 건 아니지만 네. 한국에 있는 한국에서 베트남 소비자들한테 무슨 뭐 물건을 팔려는 그런 업체들을 좀 섭외해서 광고를 좀 따르려고 했는데 네. 안 돼요, 잘. 아, 물론 이유는 첫 번째이기 때문에 이 예능이 뭐 잘 될지 안 될지 잘 모르니까 한국 기업이 투자를 안 할 수도 있고 네네. 또 하나는 그렇게 한국 기업 중에서 베트남 쪽에 이렇게 방송한다고 했더니 별로 이상하게 반응이 별로 없더라고요. 네네. 아까 저 롯데를 구했다고 그래가지고 네. 어우 저거 참 잘했다. 굉장히 어려운 거 어떻게 저거 했을까. 그래서 액수가 굉장히 낮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고 네네. 해서 네네. 그래서 좀 물어본 거거든요. 약간 네, 근데 그게 생각보다 물론 저렇게 많이 여러 번 유명해지고 막 그러면 이제 많이 그 광고주가 들어오겠지만 네. 사실 생각하는 것만큼 광고가 잘 안 되더라고요. 네네. 네. 그 제가 좀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저도 이제 연예인들하고 같이 찍는 흔히 말하는 그 레거시 미디어 쪽도 베트남 현재 웹 예능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뭐 광고 생각보다 안 들어오고 뭐 베트남 방영한다 그러면 방송사 좀 뭐지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도 제가 좀 느껴봐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과 차별점을 가지는 거는 일단 레거시 미디어에서 어떤 드라마를 제작한다고 하면 이게 리스크를 지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투자를 일단 하고 이게 잘 되면 돈을 받는 거고 안 되면 조금 약간 손해 보고 약간 이런 구조인데요. 저희는 일단 PPL이나 특별편을 먼저 수주한 후에 그 다음에 제작이 들어가는 약간 그런 구조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리스크는 살짝 적은 편이고 광고가 적게 들어올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도 맞습니다. 그게 좀 높은 금액의 광고 같은 경우는 그 레거시 미디어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리스크를 지기 때문에 광고가 좀 쉽게 안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것과 다른 점이 일단 액수부터 적고 그리고 그 적은 액수로도 운영이 가능한 이유가 저희가 또 적은 액수로 찍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 네. 그러니까 지금은 괜찮을 것 같아요. 네네. 내가 지금은 네. 사람이 10명이고 막 이렇게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아까 말씀한 것처럼 뭐 저희 회사에도 지난주에 뭐 어디 와서 무슨 황제의 뭘 찍던데 거의 한 60~70명이 와서 찍더라고요. 네네. 그 생각 똑같이 했어요. 저거 진짜 밥만 먹어도 굉장하다. 근데 네네. 지금 그 지금 찍은 스튜디오 링크도 네. 하다 보면 아까 네. 보면 뭐 드라마 작가들 막 하고 막 새로 발굴하고 막 이런다고 그랬잖아요. 보면 작가 비용도 굉장히 비싸고 하다 보면 이게 규모가 지금은 어떻게 보면 약간 작은 규모로 하고 막 하니까 네. 이게 가능한데 네. 이게 그 판이라는 게 또 그 세계가 좀 있잖아요. 이게 네네네. 그래서 이게 규모가 커지고 이게 막 이렇게 되면 네. 사실 그 지금 레거시 미디어가 하는 거하고 비슷하게 또 이렇게 갈 가능성도 사실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지금은 네, 그렇죠. 이렇게 막 네. 열정을 가지고 막 열정 페이 같이 하지만 네. 이 시장 자체가 약간 그렇게 지금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연구를 좀 고민을 많이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감사합니다. 네,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스튜디오 링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모든 발표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행사를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스타트업 스테이션 김희천 원장님의 폐회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날씨가 매우 궂은데도 이렇게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한 그 스타트업 기업들이 자기들의 꿈을 향해서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발표한 팀들은 사실은 저희 스타트업 스테이션에 입주를 하려면 한 10대 1 정도의 경쟁을 뚫고 입주를 한 기업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는 저기 그 박대윤 교수님하고 정재우 교수님 두 분의 이제 전문 멘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은 저처럼 그냥 교수가 아니라 박대윤 교수님은 본인의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신 경험이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정재우 교수님은 뭐 그 벤처 캐피탈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이 두 분들이 해서 저희가 1년까지 저희가 그 저 보육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추추데이 발표를 하는 거로 선정이 되면 저희가 한 두 달 정도는 굉장히 인텐스브하게 이제 멘토링을 합니다. 그래서 매주 저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초창기에는 외부 분들이 오셔서 그 컨텐츠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그 피드백을 하고 후반부로 가게 되면 프레젠테이션 스킬에 대해서 우리가 멘토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발표한 팀은 한 10분 발표를 하지만 사실은 그 앞단에 굉장히 많은 저희가 이제 그 노력이 되어 있고요. 저희 이름이 스테이션인 이유는 뭐냐면 저희 이걸 처음 만날 때 우리 학생들이 준비를 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곳을 보내주는 기차역 같은 역할을 하자 해서 저희가 스테이션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 그 우리 그 스타트업 기업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장소로 갈 수 있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게 저희 마음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더욱더 열심히 준비를 해서 6개월 후에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철 원장님. 이것으로 오늘 행사는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2018 가을 추추데이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